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제가 IoT, 인터넷 온 띵스. 한국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지금 전 세계의 IT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인터넷 온 띵스,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각종 컴퓨터 외에 다른 IT 기기, 그 외에 가정용품이라든가 모든 전자제품 혹은 전자제품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네트워크상에 묶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IoT입니다. 네. 왼쪽 아래에 보시면 김남주 씨,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죠. 김남주 씨가 광고하는 장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옛날에는 보일러를 집에서만 키우고 껐대 라고 하는 광고 혹시 다 보셨나요? 네. 예, 요즘 핸드폰으로 보일러를 키고 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제 차도 휴대폰으로 시동을 껐다 켰다 해요. 겨울에 추울 때 시동을 미리 켜놓거나 여름에 더울 때 시동을 미리 켜놓으면 쾌적하게 차를 운전할 수가 있죠. 자, 이 IoT 관련돼서 왼쪽 위에 보시면 다이얼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저 다이얼은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토니 파델이라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이 저걸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게 가정에서 온도 조절기, 습도 조절기를 총망라한다라고 했을 때 저게 대단한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것은 보일러와 직접 1대1로 닿은 것이 아니고 에어컨과 1대1로 닿은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장비들을 다 관리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